명장면 비하인드 스토리. 정말 재밌어요. 진본과 임두를 공격해 옛 조선의 유민들을 구하겠습니다. 아버지 해모수의 뜻을 이어 옛 조선의 유민을 구할 결심을 하게 된 주먹. 호위총관의 자격으로 무관들을 긴급 소집하고. 우리가 상대해야 할 한나라군은 철기군이 될 것이다. 우린 철기군에 맞설 준비를 해야 한다. 강남씨? 말이야. 예, 조건. 강력한 철기군에 맞서 이길 방법을 찾아낸 주몽은 호위 무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먼저 시범을 보이게 된다. 몸을 낚이지 않는 고난도 액션을 훌륭히 소화해내는 배우들. 와, 저런 거다. 웅장한 스케일과 실감나는 액션 장면은 드라마 주몽이 커다란 재미를 주고 있는데. 화제의 역사 드라마 주몽 촬영장에는 어떤 뒷얘기들이 숨어 있을까? 주몽 촬영장 속으로. 늘떠이가 기성을 부리고 있는 이곳은 나주의 주몽 야외 촬영장. 갑옷을 입은 연기자 연신 땀을 닦아내는데, 그렇다면 더위 피하는 방법은? 바로 우산! 햇빛 가리고 여유 있게 이동하시고. 한편 말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스태프. 오늘 할 고생을 나는지 모르는지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는 모습. 저희 먹을 게 많아서 좋거든요. 꿋꿋이 늦더위를 채우며 촬영 준비에 최선을 다하는 스태프. 검게 걸린 살이 여름 내내 고생을 말해주는 듯하다. 아이고, 일단 그렇게 서주세요. 순조롭게 촬영 준비 마무리돼가는가 싶더니 갑자기 왜요? 촬영장에 찾아온 예기치 않은 바람. 비 맞기도 전에 서둘러 촬영 장비 철수하고 연기자들도 걸음을 재촉하며 비를 피해보는데. 어쩔 수 없이 소나기 때문에 촬영 중단. 소나기가 그치자 바로 촬영 시작됐다. 어르신 들어가세요. 네, 동굴 안으로 들어가세요. 이게 티가 나서는 안 되겠지. 예기치 못한 현장 상황 모두 정리되고 드디어 촬영이 시작됐다. 지금 그의 화살로 자기가 찾아와서 뚫지 못한다. 선발 척척 한 번에 촬영 성공. 말만 탈평인가요? 너무 벌어지면 안 돼요. 이때 허리춤에 찬 칼을 빼드는데 결란한 칼 솜씨를 자랑하는 속일보. 캬, 칼 다루는 솜씨 거의 프로급입니다. 이야. 이 정도는 기본입니다. 이번 씬은 말 타는 장면. 말 제멋대로 움직이자 스텝이 위치를 잡아주고 촬영 시작됐다. 액션! 컷! 오케이! 이렇게 바쁜 촬영 중에 가장 반가운 시간은 바로 시원한 아이스크림 먹기! 잠시 달콤한 휴식을 취한 뒤 촬영을 이어나간다. 이번엔 말을 제자리에서 뛰어오르게 한 후 출발하는 고난도의 장면 촬영 시작됐는데, 서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말. 자, 이럴 때 말 달래는 최고의 방법은? 워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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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하겠습니다. 하! 오케이. 오케이. 고난도의 신 한 번에 성공. 예? 연기 잘해준 마력이 주는 특별 선물이 있었으니 바로 시원한 생수. 촬영 한두 번 해보냐고요. 드디어 최고의 하이라이트 장면의 촬영이 시작됐는데 송이고 달려오는 철기군의 장공격을 피하는 장면. 매트릭스라는. 야, 여기 센터에 좀 더 한 번 맞춰보세요.
송일구 순발력을 발휘해 한 번에 성공. 자, 이렇게 촬영된 실제 방송하면 다시 한번 보실까요? 배우들 몸을 던진 액션. 더위를 잊은 모든 스태프와 출연진의 혼연일체로 드라마 주몽의 멋진 액션 장면 발생! 다양한 시청자의 고민을 재밌게 재현해보는 새로운 형식의 예능 프로그램 황금 어장. 차야. 진짜. 왜라고? 이 강릉 시키는 선도 섹시하구나. 오빠, 어. 술 그만 마셔야겠다. 왜? 얼굴이 터질 것 같아. 혜리, 너 농담도 잘하는구나. 근데 혜리야, 너도 술 좀 짝짝 마셔야겠다. 왜? 이때 넌 혈액 어딨냐? 이뿐만이 아니다. 매주 게스트의 활약 또한 만만치 않은데. 백이성? 네. 백이성 씨요. 이쁘다. 백이성 씨가요. 저거 하시려고 앨범 때문에 기분. 웃기는 고수들이 총출동한 황금어장 촬영장엔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까? 혹소 촬영장 속으로. 녹화 대기하고 있는 MC들, 게스트 싸이. 현란한 정장을 입고 촬영 대기하고 있고. 내 선글라스 어울리냐? 고맙습니다. 하이 큐. 반갑다 동지들, 정말 반가워. 정말 반갑고 반갑고 막바지 뜨기도 안 하고 다 잡고 다들 한 자리에 모였어. 모두 강호동을 외면한 채 촬영 이어가는데. 다시 하겠다. 너 집 거 안 살았다고 다시 간다. 왜냐고? 난 소주마니까. 강호동, 이번엔 과연 NG 없이 성공할 수 있을까? 반가워, 동지들! 정말 반가워! 정말 반가워! 와! 반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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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막바지 더위도 안 하고 되셨고 정말 다들 한자리에 제 시간을 지켜줬고 다들 한자리에 다들 모였어! 정말 반갑다, 동지들! 이 정도 덮하지 않나? 범도. 갑자기 어딘가로 전화를 거는 임채무 요원. 긴급한 부탁을 하는 것 같은데? 요즘 여자 요원 섭외가 힘든가? 아, 그렇다면은 말이야. 저 다음 주에는 우리 와이프 한번 섭외해봐라. 섭외 잘 될 거다. 우산 줘봐. 아니, 도대체 왜들 그러나? 내가 들어본 중 최고의 이기적인 애드립이었다.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자. 오랜만에. 게스트 싸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이유는? 자, 싸이의 애드립이 시작되고 과연 강호동과 싸이의 모습은 어떨까? 강호동 테이블, 튼튼하다. 큰 박수로 우리 사이클을 박수받았다. 우리 이렇게 드디어 최악의 분장을 해야 하는 배역 선정 시간. 배역 확인하려는 싸이, 무척 긴장한 표정. 오, 다들 봤나? 수전증이 혹시나. 간이 안 좋아. 여러분 힘을 줘라. 자, 사람이 벌써 수전증이. 2, 1, 열어.
수전증 이겨내고 뚜껑 열기 성공! 그렇다면 최악의 배역은 누가 선정됐을까? 재현 녹화장에서 함께 확인해볼까요? 얼씨구, 챔피언, 위아더원 뭐 이런 걸로 바꾸란 얘기냐? 그렇지. 그런 제목들이 대세란 얘기지. 굿! 말도 안 돼. 우리 낙원이란 제목도 하나 추가하는 게 어떻겠어? 나원 좋은데. 재상아, 연습이나 연습이나 하자. 잠깐, 이 얘기는 몇 번 더 반복하고 싶군. 나원 좋아. 좋은 노래가 될 것 같아. 야, 빨리 연습이나 하자. 아이고 참. 자, 이제 연습하지. 어, 그래. 기타 가져와 빨리. 그렇지. 싸이 애드리브 신경 쓰다가 그만 NG. 모짜르트로 변신한 신정환, 천재 뮤지션 싸이에게 뺨 맞는 장면. 감독의 주문에 싸이 매우 난감한 표정. 과연 NG 안 내고 잘해낼 수 있을까? 어, 무지하게 시간 끌기 시작하는 싸이. 뜸들이지 마란 말이야. 신정원의 긴장 수치 크게 달하고 살벌하게 뺨 각도까지 정확히 맞추고 아픔 꾹 참고 촬영 성공. 오디션에 참가하기 전 이용하다는 점집을 찾은 두 사람. 합격 여부를 알아보러 도사와 만나게 되는 상황. 야, 이 바보야.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아, 아, 거기다. 거기서 불러야 돼. 실례합니다. 야, 시작하자마자 너를 끝을 내버리네, 너. 실례합니다. 팍팍 들여다보는 무릎팍도사 집이 만나요. 맞아. 어떻게 알고 왔죠? 물어. 다. 도사야. 아저씨들 안 따라할 거야? 와, 두 사람의 찰떡 호흡으로 촬영 성공.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뽑힐 수 있겠습니까? 오디션. 오디션이라고 했네. 내일 다시 오도록 하여. 어머! 나도 갖고 갈까? 텐트가 다 젖었다. 어머! 30년간 정통 멜로 연기만 선보였던 임채무.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모습. 매회 놀라운 변신으로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주고 있다. 해피타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채무입니다. 주어진 역할에 충실 하다 보면 그것을 심사하고 평가하는 것은 시청자들이죠. 그러니까 어떤 계기를 마련해서 꼭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어떤 플랜을 세우는 게 아니고 나한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나한테 찾아온 찬스겠죠. 저도 시청자들 누구 못지않게 저도 참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초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해피타임 성장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출연자들의 코믹 연기가 돋보였던 황금어장 촬영장이었습니다.
아까 그 최악의 배역 그 새였었잖아요. 네. 이채무 씨가 맡았던. 네. 그 저희도 뭐 여러 가지 배역들을 많이 맡는 분들이시니까. 그렇죠. 뭐 오락 네. 프로그램에서든 뭐 드라마에서든. 네. 내가 맡았던 배역 중에서 최악의 배역이랄까요? 네. 뭐 하나씩 생각나는 거 있으시면. 저는 뭐 솔직히 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셀러문을 하고 나니까. 뭐 동네 정말로 동네 아이들이 변신해라 변신해라 그러면 제가 너 변신하는 건 괜찮은데 발음 똑바로 해라. 저는 정말 최악의 그 배역 맡은 거는 제가 그 노메이크업에 굉장히 자신이 없거든요. 근데 단편 영화 찍었는데 그 시대극이기 때문에 절대 화장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썹 못 붙이는 거. 그 라인도 절대로 안 되고 마스카라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살짝만 칠해도 뭐 하는 거세요? 당장 지우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맨 얼굴 다니기에 너무 창피한 제 모습이 눈썹만 진하게 그리는 거예요. 그 거울 볼 때마다 정말 제가 너무너무 슬펐어요. 저는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진짜. 맨 얼굴로 진짜 방송할 때가 가장 힘들어요. 단편 영화? 네, 가장 힘들어요. 저 맨 얼굴로. 아마 찾아서 많이 볼 거예요. 지금 벌써